안녕하세요. 얘기 좀 잠깐 나눠도 될까요, 저희? 괜찮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정선이요. 아, 정선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정선에 약간 그런 여행지, 뭐 관광 스팟? 추천해 주실 만한 스팟이 있을까요? 갈 데가 많은데 며칠 있어야 돼요. 뭐야? 강원도 사투리 쓴다. 아, 이게 이제 여기 태어나신 거죠? 강원도 정선이 여기 고향이래요. 와, 너무 신기해. 나 어떻게? 왜 장터랑요? 막 아우라지도 있고 저 가면 화암 동굴, 화암 약수. 잠깐 메모를 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어디 아우라지. 아우라지. 네, 아우라지 강인데 그거 관광지래요. 아.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오늘은 저서 오일장에 왔고. 오일장 그지. 좀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기 화암 동굴이 있어요. 화암 동굴.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또 됐잖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좋아요. 아, 근데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아, 원래 그래요. 네? 말투가 그래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말투가 원래 네, 이랬대요? 네. 화암 동굴. 동굴에 가면 그 바로 옆에 약수가 붙어 있어요. 약수. 화암 약수가 또 있잖아요. 그 사이다 맛이나. 또 기가 막혀. 거짓말. 네, 사이다는 맛을 봐야 돼. 사이다 맛. 네. 그다음에 또 강원랜드라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강원랜드가 게임만 하는 데가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 겨울에는 하이원 스키장을 가면 되고요.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에 워터파크가 있어. 와우, 그걸 몰랐네. 네, 그리고. 여기 경광지요, 가까운데. 짚라인, 짚라인. 아, 짚라인. 네. 여기 완전 토백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알려주신 그런 스팟에 놀러 많이 가세요? 가죠. 많이 가요. 아우라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고 뭐야? 말투가 똑같네? 아니, 나는 한 분만 이렇게 쓰시는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하시네? 아, 여기 언니도 정선 진토백이. 저도 진토백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여기 살아요. 아니, 왜 사투리 안 쓰세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주도 사투리 한 번만 또. 어랭고람신지 알아드럼스가 알아드럼스가 와, 이건 제2의 외국어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잘생겨서 말을 못하겠어. 눈을 못 보겠어. 정선에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지나다니잖아. 머리가 또 이렇게 색깔이 있는 사람이 또 없어. 색깔이가? 아, 잘생겼어요. 저 돈도 많아요. 돈 많아요? 와, 똑똑하다. 돈 엄청 많지. 뭐야 이거? 지갑. 만져보세요, 두께. 1000원짜린 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돈 많이 먹어. 아, 1000원짜리가 좀 많긴 해요. 제가 제일 가난하긴 한데. 제일 가난해요? 제가 제일 가난해요. 누가 또 있어요? 아, 우리 과장님하고 네. 우리 뭐 대리님도 계시는데. 말까지시구나. 제가 제일 막내예요. 우리 마음만 따라가 만들어?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 제일 어린 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 3일 동안 나 지금 나 8만 원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건가요? 근데 짚라인 한번 타면 4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짚라인이 비싼데 어떡하지? 뭐야? 정선 국민만 반값할인. 평일에 2만 원. 전입 신고하자 그럼. 어? 전입 신고하자 그럼. 어? 내려가자. 군청은 가까워요. 걸어가요. 군청. 아, 호적심 못해. 자, 저희 일단 그러면 조금만 네. 시장을 조금 더 구경하다가 네. 다시 예, 인사하러 네. 오겠습니다. 아유, 알고 와요. 예, 예, 천천히. 잘 땡겨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 어떡하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자, 오늘 이렇게 7시 네. 반 네. 조회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진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네. 일단 메인 테마는 저희가 10인 내외 이제 팬투어 네. 스팟들을 저희가 좀 답사를 아. 할 건데 가족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10분 중에 뭐 연인, 친구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정말 여행, 정선 여행을 하고 싶은 네. 분들을 아. 저희 스타일로 이제 네네. 알리는 게 네. 저희 마지막 목. 아. 김주인님? 예. 네. 뭐 하시죠? 아. 네. 어? 아,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게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캔디 크러쉬가 있길래. 아. 재밌다, 이거. 아, 이거 심각한데요? 아. 노트북으로 하니까 되게. 김주인님, 법카는 못 받고 그냥 개인 돈으로 오늘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아니, 아니, 안 돼. 개인 돈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법카가 금색이야. 법카게 갖고 있거든요. 아. 뭐, 김주인님은 오늘 식사는 아니, 개인 죄송합니다. 돈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 캔디 드시면 되지. 뭐. 아니, 그쵸. 뭐, 캔디 좋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뭐, 일단 스팟별 사진. 네. 그리고 꼭 사진. 영상. 꼭 찍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혹시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어떤? 저희가 오늘은 사전 답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사전 답사 간 곳에다가 보물찾기를 합니다. 오! 그러니까 오늘 네. 우리가 법카를 숨겨놓을까요? 아! 아, 그 좀 무섭네요. 아. 그러니까 나름 이제 자기 뭐 소소한 물건들이나 아니면 그 뭐 어떤 것들을 이제 장소에 숨겨놓고 그거를 찾으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관광도 하고 아 좋죠 할 수 있는 약간 좀 메인 테마로 메인 테마 게임으로 하기에 좀 좋다 좋죠 약간 상품 지역 상품권 같은 걸 넣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보물찾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그 동선 모든 그 찾는 동선들이 자연스러운 여행이 되는 좋다 좋다 좋죠 저 너무 좋은데요 칭찬 그래도 오늘 식사는 네. 김주인님 네. 개인 돈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아, 장난입니다 네. 뭐 아무튼 일단 게스트분들이 오셔야 좀 어떻게 찢어질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뭐야? 뭐 오셨어 왔어 왔다. 여 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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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 안녕하세요. 오빠 사무실 차렸어요? 아 저희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소개를 그러니까 나 여기 일단 소개부터 효민 씨.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지 씨. 영지 씨. 안녕하세요. 영지 씨. 여기 제가 여기 동표야 너가 소개해드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으로 데뷔하게 된 영진아 동생 동표입니다. 친동생? 친동생? 아니, 친동생? 아니, 회사 회사 동생. 친동생이죠. 저 과거 선생님이죠. 오늘 이제 저희 여행사에서 가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 체험팀하고 이쪽 사전답사팀이 나눠지게 될 건데. 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네. 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색깔이. 초록색이 나오시면 멤버가 두 명 있는 곳에 그냥 한 분만 붙어주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두 장이 있어요. 네. 그 두 장은 이제 한 분 가시는 곳에 네. 따라가 주시면 예, 예, 예. 좋겠습니다. 영지 씨랑 동표 씨랑 빨강 팀. 네. 그다음에 효민 씨가 파랑 팀. 이게 어디예요? 저희가 위에.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차량 맞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차량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네. 일단 가위바위보로 네. 게임이 단순하네요 가위바위보인데 그냥 가위바위보 게임이 아니라 네. 그 의리 게임 있잖아 의리 게임 뭐냐면 자 여기 팀이면 이제 3명 우리 팀도 이렇게 3명이잖아 네. 그러면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이제 깨면서 가는 거지 마지막 한 명이 나와 오케이 3대3 토너먼트 식으로 그럼 이제 이겨서 한 명이 세 명을 다 이길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해서 이긴 팀이 고른 거야 자 그럼 우리 저 뭐야 젊은 피 전피 동표 네 동표 씨부터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한 방에 한 명 다 그냥 월킬 시켜도 돼요 부담 갖지 말고 꼭 이겨 네 즐겁게 우리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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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정라! 이야! 정라! 젊은 피를 부려 이길 수가 없어. 이겨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정라! 아니요, 근데. 기운이 세요. 근데. 야, 이 정도면 너무 동표야. 그냥 이제 저도 돼. 동표가 기운이 너무 세. 나는 딱 그냥 정확히 그게 딱 보였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정라! 자 그러면 정우팀 승리! 성공했어요! 잘했어! 성공했어요! 잘했어! 자 그럼 자 차량! 네. SUV 모르십니까? 네 당연히! 네 SUV 저 상관없습니다 그럼 SUV 가져가시고 저희가
승용차. 네. 승용차도 좋더라고요. 네. 네. 어, 세단도 좋아요. 네, 그러면은 출발할까요? 이제 출발 슬슬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사 뵙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좀 주임님이 잘 시켜주시면 또 이제 배려의 아이콘이시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그쵸? 분이 다이어터를 위한 네. 저는 약간 벌컨 메뉴로 부탁드립니다. 벌컨 메뉴요? 불고기 정식 가장 비싸네요 일단. 네. 불고기 정식 한번 맛볼까요? 아 좋죠. 좋아요. 네. 그리고 더덕도 같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감자 전처럼 약간 바삭하게 익히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선은 더덕구이 먹어야 돼요. 아니 어제 5일장 갔는데 더덕이 진짜 진짜 이만한 게 있어요. 뭐. 진짜 이만한 게 있어요. 뭐. 야 그거는 좀 아닌데 더덕이 되게 유명하대요. 더덕 산삼도 유명하고 근데 왠지 네. 좀 찬이 맛있게 나올 것 같아. 나물 맞아 그치. 그걸 먹어야지. 어? 부모님 왠지 오시는 것 같습니다. 찬 나왔습니다. 아~ 이게 기본 찬이에요? 그다. 많이 나올 거예요.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너무 하나도 살찌는 거 하나도 없어. 와. 아, 이것만 먹어도 너무 좋아. 배부르겠다. 진짜. 와, 맛있겠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뭐부터 먹어야죠, 근데? 일단 더덕구이를. 반찬 다 먹는 방법은 이거야. 너무 맛있겠다. 그게 잘 돼요? 그게 잘 돼요? 내가 정순을 삼켰다. 이건 내 신현수야. 내가 봤을 때. 배고파. 과장님 배고파요. 이제 월급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스테이크 토마호크랑 와. 곱창 대창 그다음에 연고까지. 연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아. 일단 뭐 얘기할 사람 좀 하고 네. 준비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 네. 여기도 불 켜게요. 불 켜 갖고 그러면 되네. 야, 저 고기는 뭐야 근데 저거? 토마호크. 아, 요즘 이렇게 잘 나와. 밀키트죠. 잔뜩 불려. 잔뜩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동표 씨 그쪽도 토마호크 하나 가져가십시오.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밑에 있어요. 근데 우리 차 안에서 아까 동표한테 그냥 동표라고 하기로 했는데. 아, 맞네. 어, 네. 동표야. 네. 혹시 반말해도 되겠니? 어, 너무 좋아요. 반말해 주세요. 네. 동표랑 나랑 11살 차이 나고. 반말해도 아, 되겠네. 네. 고마워. 아. 올릴게요. 예. 와. 엄청 크네, 이거. 잠깐만. 그거는 따로 있어. 아. 감사합니다. 동표야. 네? 근데 그 형님이랑 네. 오늘 같이 돌아다니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어땠어? 어떤 기분이었어? 어, 전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형님 많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끌어 주고. 크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런 모먼트들이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올라가가지고. 근데 가끔은 우리가 막 억지로 웃어줘야 될 때도 있지 않았어? 뭐 그냥 찔렀어. 색 좀 있어. 색 좀. 형은 반대로 어땠어요? 막. 난 기분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들, 좋아하지. 아들 뻘이랑 이렇게 내가 난 아직 정신 연령은 한참 어린데. 아 근데 나 토마호크 이렇게 정확히, 구워 먹는 사람 처음 봤는데. 나 어디 소고기집 온 줄 알았어. 나 어디 소고기집 온 줄 알았어. 아니 비싼 토마호크를 갖다 놓고 지금 갈비 구워 드셔. 토마호크 어떻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불을 끄고 나서 이제 레스팅을 해줘야 돼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온도로 이제 살짝 안까지 알아서 익게 만드는 거죠. 얘가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 자, 일단 그러면 고기 한 점씩 일단 먹을까요? 아, 네네. 네, 그럴까요? 과장님 먼저 드시죠. 아, 네. 먼저. 아이고. 네. 대리님 먼저. 아. 오, 이게 뭐예요? 이거 그거지. 그거 주셨나? 네네네. 아, 지금 정신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 뻑뻑해.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괜찮지 않아? 너무 맛있다. 뭐 찍어 먹을 필요가 없다. 그냥 거의 그지. 간이 다 들리네. 부추부터 일단. 저 나중에. 아, 마지막이야? 너 좋은데? 우리 그 막내 동표부터. 네. 정선에 대한 느낌, 너의 그냥 감정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 줘봐.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마린보이다. 마린보이다? 네. 제가 영덕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이 지역 도착하자마자 냄새도 그렇고 계곡 흘러가는 소리도 그렇고 되게 영덕 같다라는 느낌 많이 받아서 너무 편하고 힐링됐었어요. 그냥 이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지야. 정선으로 이행시 한번 딱 깔끔하게 꺾어서 한번 해줘. 자, 그럼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정선아. 선! 선 넘네. 저한테 사실 기준에서는 선을 넘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좋았다. 이런 핫스팟들을 저는 찾고 있었어가지고. 아니 되게 간결하면서 강력해. 네. 메시지가. 근데 제가 저 강원도는 그래도 꽤 자주 왔던 편인데 딱 정선만 못 와봤었거든요. 오빠 연락 왔을 때 되게 생소한데 와보고 싶었던 곳이어가지고. 근데 오늘 좋은 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제 드세요. 아니 난 그리고 이런 스팟들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게 정선 안에 몰려 있는 건 몰랐어. 맞아. 놀러 가긴 너무 좋은 것 같아. 다 못 돌았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답사를 다 못한 거가.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되는 게 내일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알게 될 거를 생각하니까 내일이 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어쨌든 너무 답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난 자기 싫어. 이 밤이 너무 좋아. 와, 곰탕 진짜 맛있다. 맛있어.